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자체 기술로 개발해 운영 중인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인 아틀라스를 이용해 OECD 산하 원자력기구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 공동연구에는 미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중국 등 13개 나라 18개의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개된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관한 핵심 쟁점 규명과 원전 안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 원자력 선진국들이 참여해 의미가 큽니다.